안녕하세요. 선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범띠 양력 10월달 운세 풀이를 봐드리겠습니다. 벌써 빠르죠? 네, 범띠들 굉장히 좋죠. 올해 개묘년, 해운년에 네, 대운이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대운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뭐 내가 운이 없다, 운이 들어왔다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운을 갖다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을 가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운 들어오신 분은 내가 운맞이를 해서 대운이 확 들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병인생 범띠 48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올해 달달이 좋아요. 달달이. 달달이 좋고, 저게 10월 달에, 네, 뭔가를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새로운 출품을 내시는 분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르는 것도 좀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의탁을 해가지고 빌려서라도 뭔가를 시작을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 그러니까 일단은 이자는 안 주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근데 조금 모자르는 거는 조금 빌려서 하시는 것도 나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올해 금전적인 새 사업, 새 영업, 새 장사 굉장히 해볼만 합니다. 네, 10월 상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전, 인간, 뭐 새로 새덕 칼을 입을 수 있는 수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경강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많이 신경 쓰시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목이 막 뒷골이 막 두두두두 땡기네. 그래서 신경 이런 거를 목을 많이 쓰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정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별을 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아직까지 저기 기혼이든지 기남이든지 간에 남녀가 간에 좋은 인연을 만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인생 범띠 50살 아우 되게 좋아요. 갑인생 범띠 지금도 50인데 돌멩이를 씹어서 넘겨도 다 넘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왕성합니다. 온기가. 그러니까 운을 갖다가 너무 많아도 흘러넘치걸라냐? 그래서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데다가 흘러넘치면은 물은 다 흘러버려서 내가 담을 수 있어요? 절대로 다 못 담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가 흘러버리면은 온기가 흘러넘쳐서 가버리면 재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털기 전에, 재수가 없어지기 전에, 네, 그래서 운이 들어왔으면 운맞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운이 없는 사람은 이런 운이 흘러서 넘치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운맞이를 하시는 거예요. 대운맞이.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아직도 많이 남았죠, 그죠? 지금 저기 음력으로 따시니까, 양력으로 하면은 뭐 내년 3월달까지니까 뭐 어쨌든 저쨌든 한해 다만 몇 개월이라도 내가 왕성해서 왕성하게 가야 되잖아요. 이 운기는 있잖아요. 이게 금방 이게 탁 트입니다. 트이는데 그런 트이는 그런 감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 걸로, 그래서 내 운 꽃다발을 받을 수 있게끔 꽃다발이 가득하듯이 금전도 가득하듯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참조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네, 건강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주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갑인생 고생을, 그러니까 초년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갑인생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보이지 않는 기가 굉장히 강하고 노골랑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산신제를 많이 지내시면 도움이 많이 필요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산신제, 이 범띠들은 산신제를 많이 지내시면 안 참 좋겠다. 산신제를 지내면서 운을 맞이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음과 양과 기로 살잖아요. 그런 길을 내 걸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개개인이 무지 5천만 동포인데 어떻게 범띠에 개개인을 다 갑니까? 자기가 자기 거는 자기 거로 만들어버려야죠.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50살 연애 문제도 좋고 애정 문제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민생 범띠 62살. 네, 지금까지 이거를 갖다 지금까지 있었던 망한 사람도 있고 흥한 사람도 있고 뭐 무진장 많이 있으실 것 같아. 근데 10월 달에는 네,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운과와 같이 네, 이제 60이 이제 작년에 한갑이 지났고 이런 이제 운이 들어왔을 때는 상반기 때 내가 운을 다 받고 가신 분들은 지금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났을 거야. 운맞이 하신 분들은. 근데 운맞이를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약간 주춤하걸라요. 주춤하는데 내 거를 못 만들어 먹고 가니까 그게 참 아쉬운 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맞이를 참 이제 내 건데 이제 하늘에서 복이 딱 떨어졌어. 복이 딱 떨어졌는데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가져갈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걸로 왕성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을 이렇게 운이 들어왔을 때는 대운맞이를 하는 거예요. 대운맞이. 네, 복운맞이. 천운맞이. 네,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가시면은 62살. 그러면 굉장히 왕성. 이거 올해 10월 달 뿐만 아니라 11월 달, 12월 달도 굉장히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효렴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끔 만드는 게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산신제를 항상 이걸 꾸준하게 지내신 분들은 아주 대박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점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이제 운을 받지 않으신 분들 이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대박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건강 안 좋으신 분도 있고 골프 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어깨, 팔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 팔에 무리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애, 부부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도 좋은 인연을 만날 시기다, 남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생의 범띠 74살.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74신데. 하늘을 납니다. 네. 올해 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전, 문서, 그 다음에 사업. 아, 사업을 뭐, 조금 나이도 이런데 좀 접어볼까? 안 돼요. 접지 마십시오. 10월달 굉장히 좋아요. 좋고 아직도 활력소가 있어서 집에서 놀면은 금전적인 여유가 있지만은 자기가 어떠한 걸 일을 놓게 되면은 있잖아요. 만사가 귀찮고 다운이 돼버려요. 툭. 그러다 보면 모든 만사가 밑으로 쫙 깔아앉습니다. 그때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 이 병마가 들어오는 거죠. 아무 때나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운기가 왕성하더라도 병마는 있잖아요.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잘 컨트롤 해가면서 컨트롤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 컨트롤 잘 해서 가시면은 아주 건강도 좋으시고 활력소도 갖고 가시고 남은 운기도 아주 충분하게 갖고 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운기, 운맞이, 네, 대운맞이, 천운맞이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저씨가 74살이고 또 우리 부인이 74살이고 뭔가 이 나이에 뭘 해? 이 나이가 어때서요? 자,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리도 잘 돌아가시고 치매 안 오시고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치매 금방 오시고 머리가 나빠지고 어디 가야 돼요? 요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활력소를 최소한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면서 가셔야 돼. 돈 많다고 금전이 많다고 여유롭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기쁨. 그 다음에 활력소. 그런
희망과 꿈과 다 잃었겠지만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웃음으로 연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웃음꽃으로만 자꾸만 그 보이지 않는 기가 있어요. 여기 74살 범띠들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향기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손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 많이 챙기시는 것 같아요. 건강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점에 74살 범띠 분들께서는 좀 많이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무서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초년에 이제 뭐 술도 많이 잡수시고 여자나 남자나 여자 같은 거는 걸걸해갖고 이러신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죠. 이제 건강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건강, 그 다음에 애정, 뭐 부부화 아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뭐 사별한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범띠에 대해서 10월달 운세풀이를 봐드렸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